무엇이든 물어보지 김재인 원장입니다. 코성형에 있어서 연골이 결국에는 코끝 성형에 주로 재료로 사용되는데요.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가 비중격 연골입니다. 그래서 결국엔 비중격 성형, 비중격 하는 건 비중격 연골을 성형하거나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. 연골 모양하고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. 비중격 연골 자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귀연골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한 번에 채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모양 자체가 똑바르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. 귀연골 같은 경우에는 귀에서 채취를 한다는 게 환자한테 부담일 수는 있겠지만 이미 다른 연골들을 사용한 경우에는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귀연골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모양 자체가 똑바르진 않고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좀 휘어 있는데 그때그때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연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연골 중에서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같은 수술 필드에서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. 코끝 성형을 시행할 때 충분한 양을 채취할 수 있고 연골 모양 자체가 똑바르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편리해서 코성형에 있어서 연골을 사용할 경우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비중격 연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골 사이에 기둥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또 코가 짧은 경우에는 코끝에 연골 이식을 해서 코끝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코가 약간 들린 경우나 밑으로 내려간 경우에 연골 이식을 통해서 방향을 바꿔주는 회전 이식법 등을 이용을 해서 코끝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.